저는 그 백만 호수 장면이라는 곡을 내놔요. 그렇게 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웬만하면은 조금 이렇게 짧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부와 함께도 하고 마지막 피날레까지 잘 해주신 박보영 선교사님 제가 오늘 스탠드로 도구로 사용됐거든요. 바로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앞에 분들 너무 많은 분들이 귀한 찬양하시면서 제가 너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그냥 첫 곡을 찬양으로 고백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네.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콘서트 제목이 그 자리에 항상 우리가 있어야 되는 줄 믿고, 이 제목 한 가지만 봐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저도요, 굉장히 시험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요,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하고 있어요. 각자의 감사의 흐름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어떤 사람은 이만큼. 저의 주님에 대한 그 감사가요, 저를 모두 드려도 다 갚을 길이 없어서요,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서 새벽 11시 서원하고 이렇게 찬양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백혜교회, 주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기대가 되고요. 우리 오늘은 처음이지만 계속해서 돕는 사역,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같이 이어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내일 하늘이 천국에 간다면요, 가는 직전까지 찬양하고 싶어요.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데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의 고백으로 만들어진 찬양, 주님은 나의 노래 찬양드리시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마지막 찬양인데요. 오늘 찬양의 분위기를 보니까요. 앞에서 다들 그 반말들을 잘하는지. 좋겠다. 괜찮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저의 노래를 한번 고백을 할 텐데. 늘 저는 존댓말로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반말로 저도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시고요. 옆에 분 바라보시고요. 고맙다! 고맙다. 네.